침대며 이불이며 방 안 곳곳이 온통 흰색으로 도배된 것이 보이시죠? 이 특의 흰색 사랑은 의상에서도 이어집니다. 여기도 또 여기도 흰색 모자, 흰색 티셔츠, 흰색 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흰색 퍼레이드군요. 언제 어디서나 이특의 유별난 흰색 사랑은 정말 끝이 없네요. 흰색에 집착하는 이특, 4차원 지수 충만 확인. 다음은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중 최고의 먹성을 자랑하는 슈퍼주니어의 무게중심 신동씨의 특이 행동입니다. 신동이 한 입은 스케일부터 다르죠. 손에서 먹을 것을 놓지 않는 신동. 문제는 신동군이 식탐을 채우기 위해 방송을 너무 이용한다는 거죠. 먹고 먹고 또 먹고 몰래 또 먹고 멈출 줄 모르는 신동의 식탐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영상이 흘러넘쳐 엄선하기까지도 무척 힘들었던 주인공 희철군의 우주 최강 4차원 모음집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번엔 저렇게 매 순간 튀는 것은 기본 보이십니까? 확실히 정상적인 지구인으로 보이진 않는군요. 희철군의 4차원 행동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기도를 하지를 않나. 포크가 머리빗이 되기도 하는군요. 본인도 어이가 없나 봅니다. 이 장면은 어쩔 줄 모르는 박수, 송조 씨의 표정에 눈이 더 갑니다. 옆에서 민망히 하거나 말거나 신난 시철군. 혼자서만 정말 신났군요. 못 말리는 희철군. 그가 정말 지구인이 맞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야, 보면서 다들 네. 인정을 좀 하시죠? 네. 저는 아니, 다음 주에는 화성인 바이러스에 한번 뭔가 이상한 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여기 연구소 와서 먹는 게 왜 4차원이에요? 아, 근데 네. 핫도그 한 입에 먹는 건 좀 4차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입에 먹어요? 아니 그건 방송에서 웃기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웃기려고 우리 근데 국민들의 다수가 슈퍼주니어의 4차원 행동을 눈여겨본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설정이라며 고민하는 슈퍼주니어를 위해 진짜 이들의 정신세계가 어떤지 전문가가 나섰다. 과연 슈퍼주니어는 그들의 말대로 정상일까? 자 그러면 네. 멤버별 네. 그 성향을 저희가 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인가요? 그림 테스트입니다. 나무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형태의 나무든 상관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나무 한 그루. 여러 그루 그려도 됩니다. 나무를 한번 네. 그려보세요. 나무를 그냥 편안하게 나무를 그려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네. 되게 디테일하게 그렸네. 다 틀리네요. 야, 진짜. 다 달라요, 진짜로. 다 달라요, 그림이. 네, 지금. 예, 선생님이 좀 설명을 예,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예성 씨 같은 경우는 가장 특이한 게 뭡니까? 나무가 여러 그루죠. 예. 네. 이거는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요. 오, 맞아.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내가 존재감을 맞아. 확인하고 굉장히 귀찮게.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독립성이 떨어집니다. 밤도 혼자 못 써요. 이런 분들은 되게 부모도 늘 같이 곁에 있어야 돼요. 오, 맞아요. 맞아요. 야! 이른바 분리불안 혹은 이별불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에서 내가 이렇게 분량에 집착하는 것도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나 잊혀질까 봐. 여자를 만날 때도 양다리 걸치는 스타일인가 그러?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워낙 좀 소심하고 겁이 많으신 분이에요. 소심해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 뒤쪽에 나무처럼 보이는 나무들이에요. 나무인데 좀 형태가 불분명하죠. 예, 예. 밑에 가지도 사실 그리다가 말았죠. 예예예. 예, 예. 이제 자신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윤곽을 정확히 안 그리고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끝낸 거. 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다. 네. 이런 분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빨리 내 것도. 희철 씨, 희철 씨. 희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나무 자체는 굉장히 평범한. 그렇지만 이제 아주 보기 좋고 정말 중심에 꽉 찬 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별로 이렇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없는 거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열매가 튀기지 못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취보다는 겉으로 그냥 보이는 그냥 겉멋. 겉멋. 그런 것만 좀.
겉멋 들어가지고. 아니 이거 방송 나가면 우리 희철이 연수하고 겉멋 들어가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나무가 지금 허공에 떠 있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오, 땅 처리를 하거나 네. 뿌리가 보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특 씨 같은 경우는 바닥에 오!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예성 씨도 지금. 땅이 있는데 지금 땅이 없죠. 예. 상당히 불안정한 겁니다.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우와, 대박이다. 내가 겉멋들으면서 붕 떠 있네요. 굉장히 나무가 크고 화려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열매처럼 보이는 그런 선이 굉장히 많고 밑에 이제 그 땅도 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특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떤 위대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더 이제 명예효과 있고 예. 다만 그 밑에 보면 이제 옹이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옹이. 어, 예.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어릴 적 상처일 수도 있어요. 우와!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 사건이 혹시 있었나요? 예. 대박. 말씀해 보세요. 어떤? 아 진짜요? 어떤 예.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뭐 가족 뭐 그런. 예. 아 가족 부사가 예. 좀 안 좋은 예예예. 예. 와 소름 깊게 깊게 나. 와 이게요 이게. 예. 근데 아 저는 이렇게 언뜻 봤을 때 목에 점난 여자 뒷모습이 지금 어떤 좀 열매 쪽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 보면 뭔가 성취였고 어,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이 이루고 있는. 사실 아까 흰색을 좋아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하면. 굉장히 어떤 나르시시즘적인 내가 최고다. 아. 좀 심하게 말하면 네. 자아도취적인 좀 면도 좀 사실 아, 내 멋에 사는 그런 거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신동 씨 그림을 보면요. 보면 이제 나무만 그린 게 아니라 해와 구름과 새와 부속물이 많죠. 예예 예. 이 부속물이 많다는 것은 뭔가 내가 관심 받고자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열매가 나무 위쪽에 정상적으로 열려져 있는 게 아니고 네. 밑에서부터 네. 네. 오, 그러네? 뿌리에 가까운 쪽서부터 이제 열려져 있는 어, 그러네? 그려놓고 보니까 어릴 적부터 항상 애정과 관심을 확인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 왔을 것이다. 혹시 그런 애정 욕구가 유아기적 애정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이게 먹는 걸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식탐이 그런 쪽으로 될 수도 있고요. 진짜로 맞아. 제가 볼 때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많이 이제 사랑해 주셨겠지만 혹시 어릴 적에 칭찬보다는 좀 야단을 좀 더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좀 해보거든요. 예, 하루에 한 번씩 혼났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언제 칭찬 받아볼까? 나는 언제 잘한다는 사랑을 예, 좀 맞아요. 사랑의 그런 말을 들어볼까 하는 게 늘 기억하고 후기로 나타났어요. 아니 지금 사실 뭐 저도 이특 씨랑 신동 씨는 이렇게 아픔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저랑 예성 씨는 그냥 도라이로 나가고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 다른 그림 테스트 한번 또 그럼 이번에는 좀...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사람? 새로...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중독감. 어우, 우와. 주저자. 자. 그림 주저자. 자기를 그렸네요. 김희철 씨는 자기를 그렸어요. 예, 우선 이특 씨 그림 전체를 보면요. 딱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한 표정에 웃는 그러니까 역시 네. 권력 추구적인 힘을 지닌 감성적인 뭘 야망 강조하는 그림. 야망의 남자 정치인이 거의 없는 거죠? 네, 정치인과 비슷한 성향의 그림을 그렸는데 조금 제한점은 그림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아직 좀 더 크셔야겠어요. 그릇이 좀 작죠. 그릇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자, 예성 씨는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옆 얼굴을 그렸다는 거. 그렇죠. 네. 자신감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역시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친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데뷔할 때 좀 자신감이 많이 잃었었거든요. 중간에서 저 좀 자신감을 잃기 많이 했어요. 아, 진짜로. 정말 소리 많이 나요. 아, 진짜요? 네. 너무 힘들었었어요. 예성 씨가 데뷔하고 진짜. 3주 동안 카메라에 안 잡혀. 이 노래는 제가 다 했거든요. 뒤에서 예성 씨 막 열심히 하는데 멤버들 만나보니까 3주 동안 안 나오다가 코러스랑 파티를 거의 다 노래 다 했었어요. 근데 3주 만에 노래는 내 목소리는 제 목소리 나오는 다른 멤버가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조금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사회를 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선이 뾰족뾰족합니다. 코를 뾰족하게 그렸고 턱을 뾰족하게 그렸기 때문에 그렇네. 코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예, 뭔가 조금 이제 날카로운 어떤 공격적인 모습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그래요! 그래요! 지금 공격적이거든요. 많이 공격적인데요. 많은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 공격적인 게 좀
그 나쁜 것들을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서. 자, 희철 씨요. 눈을 한쪽을 가렸죠. 네. 이게 사실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자신의 본심, 실제적인 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속은 외롭고 속은 아마 많이 썩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굉장히 밝은 척, 그다음에 여전히 즐거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 그림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이거 뭐 계속할래요. 예. 오, 너무 진짜 좀 신기할 너무 정도로. 신기해요. 예. 누 갖고 가세요. 이거 잘 그렸으니까. 진짜 선물로 드려요. 이 여성분한테. 예. 오, 대단한 거죠. 예. 이특의 흰색 집착은 나르시시즘, 예성의 방송 불량 집착은 자신감 결여, 희철의 튀는 행동은 정서 불안, 신동의 식탐은 애정 결핍, 제각기 다양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슈퍼주니어. 이 네 명을 치유해줄 전문가의 시원한 해법은? 좀 저희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